네, 뭐 저는 당연히 마이너리그라는 곳을 거쳐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길면 3년, 빠르면 2년, 진짜 1년 만에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안 되는구나. 네, 언젠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간다라고 생각했었고 한국에 와서 저희 선수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가 그런 거거든요. 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미 못 간다라고 생각하냐. 왜 못한다라고 생각하냐. 타석에 걸어나갈 때 왜 못 친다라고 생각하냐. 야구는 그의 인생 전부이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정성을 다해 마주한다. 야구를 위해 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추신수.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SSG 랜더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경기를 준비하는 뭐 자세나 경기에 대한 이러한 마음가짐이나 네, 선수들 출근 시간도 다들 빨라지는 것 같고 최진수 선수가 네. 저희 팀에 어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선수일까요? 얼마나요? 그거는 뭐 수치로 나올까요? 그게? 컬처 체인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구를 잘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걸 다 갖춘 선수인 거죠. 야구를 대하는 진심 그리고 야구를 향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레전드의 품격. 그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시즌 초반부터 악재에 시달리며 힘든 싸움을 이어갔던 SSG 랜더스. 마지막까지 끈질긴 투혼을 불사르며 역대급 5강 경쟁을 펼쳤지만 올 시즌은 144경기로 막을 내려야만 했다. 비록 가을 야구에는 실패했지만 얻은 것이 더 많은 시즌이었다.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SSG 랜더스는 확실히 새로운 팀이 되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추신수가 있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구위하면서 상당히 이제 부진한 성적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저희 선수들이 이제 좀 독한 게 좀 부족하다. 근성과 투지가 있는 선수를 외부에서 좀 영입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야구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수가 필요했던 SSG 랜더스는 추신수를 인천에 상륙시켰다. 다행히도 그 결과는?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많이 바뀐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선수단의 분위기는 출근 시간부터 느낄 수 있다는데 저녁 경기가 있는 날이지만 랜더스 필드의 정적을 깨뜨리는 주인공은 추신수였다. 원래 한 11시쯤 오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좀 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또 나이도 있고 미국에서도 항상 하던 일이고요. 저희가 7시 저녁 경기면 제가 야구장에 오는 게 한 10시 반, 11시예요.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과 몸 관리는 모두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SSG 랜더스 컨디셔너 팀 박찬민 코치는 추신수의 훈련 루틴을 1대1로 관리하고 있다. 루틴이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연령이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바꾼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속하고 있는 건데 뭐 3일을 기준으로 지금 루틴을 계속 똑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이도 문제에서 상관없이. 세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6일 동안 반복하는 추신수. SSG 랜더스가 된 후 철저하게 지켜온 그만의 루틴이다. 뭐 가끔 이제 스케줄상에 미스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꼭 그 다음 날에 이어서 그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